그때 훔쳐가겠다고 했던 그 키보드 맞습니다. 제가 오늘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. 뭐지? 납치인가?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눈쟁이에요. 꼬예오님. 오늘은 꼬예오님과 뭘 할 거냐? 눈쟁이 침대에서 잠을 잡을 거예요.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. 제가 몇 개월 전에 영상을 올렸었잖아요. 인생 키보드 찾았습니다. 그 영상에 댓글 다신 줄도 몰랐어요. 근데 저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그때가 그때인데 눈쟁이 집에서 키보드 하나 훔쳐갔을 때. 아무튼 그때 훔쳐가겠다고 했던 그 키보드 맞습니다. 제가 오늘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납치인가? 선물로 하나를 드릴 건데 일단은 절로 가서 냐냐? 냐냐? 어? 뭐야? 어? 어머? 그 키보드는? 그겁니다. 이 키보드가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좀 그거 같다. 초콜릿 자판 뭔지 알죠? 오호! 아니 왜? 오호! 나쁘지 않은데? 다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님한테 드릴 거는 그게 예. 아니에요. 이거 가져오면 안 돼요? 그건 안 돼요. 왜요? 왜냐면 화이트 색상이 나왔거든요. 화이트 색상이 나왔거든요. 당신이 가지고 갈 거는 화이트 색상.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? 근데 그러면 잘 가져가면 되나요? 아니 그 하셔야 돼요. 당신 이것도 적축인가? 정확히는 적축이 아니에요. 여기에는 무슨 스위치가 들어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광축입니다. 광축인데 자체 개발한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. 정식 명칭은 이거 하나 말해도 되나요? 좀 오래된 이야기니까. 제가 이제 N사의 광축 키보드를 광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. 잠깐만 이거 꼭 얘기해도 되나요? 아 일단 얘기하세요.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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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니 나는 근데 그 처음 광축을 느껴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. 오 씨. 키보드 개쩐다 막 이러면서 된단 말이야. 근데 아파. 저 쓰다 보면은 점점. 그리고 광축은 얇아 원래. 이게 원래는 얇은 게 아닌데 눌릴 때 얇은 조금 제가 썼던 건 다 그랬어요. 키보드 그렇게 막 가볍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원래 광축 좀 가벼운 거 아닌가요? 광축이 보통 써보면은 앞이 조금 약하다?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이게 얼렁얼렁하다가 그치 약간 옛날 노트북 키보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한데 이게 써보니까 오 생각보다 괜찮다. 세미 윤활된 적축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일단 블랙 좀 치우세요 빨리. 블랙 치우시고 아니. 새 거를 까세요. 케이블을 빼지 마세요. 왜요? 케이블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. 빨리 꼽아 빨리 꼽으세요. 케이블을 왜 빼십니까? 근데 우리 집은 케이블 빼야 수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진짜 안 뜯었네? 칼! 문도박사 시칼! 우와! 뒤에는 플라스틱인데 네. 좀 가볍게 하려고 여기는 또 이제 알루미늄? 그리고 여기도 그래. 그러니까. 이것도 알루미늄인데 검정색이라가지고 못 느꼈어. 그치 그치. 근데 이게 은색이라서 조금 더 약간 CNC 가공한 테두리가 느낌이 더 나네. 반사가 돼서 제가 또 네. 제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제 광고가 아니거든요. 아씨. 내가 이제 좀 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원래 이런 거 이제 약간 좀 저가형. 이 그치. 저가형들은 보면은 여기 사이에 그 마감 처리 잘 안 돼가지고 이거 하면은 따끔따끔하고 뭐가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아 그치 그치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. 분명히 모서리가 CNC 가공해서 날카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딱 꺾여요. 근데 키보드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써봐야죠. 써봐야지. 그런데 장점이 또 있죠. 제가 왜 아까 저걸 빼지 말라고 했겠습니까?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. 아 이렇게? 그렇죠. 바로 분리형 USB-C 타입입니다. 이렇게 분리형 USB-C 타입이요.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케이블이 마우스랑도 호환이 됩니다. 그 여기가 안으로 파져 있잖아요. 딱 들어가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컴퓨터를 쓰다가 자러 갈 때 케이블을 굳이 따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. 분리형이니까 이 친구 그냥 키보드 거 뽑아가지고 그대로 꽂아서 충전해놓고 그냥 가면 된다. 근데 이 광고주의 마음으로서 검정색 케이블 이거 들고 있어야 됩니까? 알겠습니다. 일단은 바꾸시죠. 제가 예전에 그거 썼었거든요. 아이모 120 풀배열. 처음에 풀배열밖에 없었어요. 얘가 얘 전 버전이 풀배열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아마 로켓에 물어봤을 거예요. 이거 탱키리스 언제 나오냐고.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탱키리스 버전이 나온 거고 그거에 화이트 버전이 나온 거지. 다 되네요. 아 그럼 당연히 되죠. 안 되면 깔라 그랬는데. 근데 이건 좋다. 이 컨트롤이 곡선이야. 아 그렇네. 나 이거 모르고 있었네. 키보드가 이렇게 좀 배열 간격이 넓어가지고 이거 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스페이스바랑 이 컨트롤 이 밑에 라인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네. 나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다. 좀 이게 편한데? 이거는 조금 퀄리티가 좋다고. 저는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. 이런 거 좀 로켓 싫어하려나? 왜요?
그 다른 곳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. 아,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이게 뭔가 이게 좀 차별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느껴지는 게 뭐 이것도 그렇지만 쿤피오 오우라이 되게 유명했잖아 한국에서. 그렇지, 그렇지. 그게 팜 그립을 잡을 때 그거 이상 따라가는 마우스가 없어. 아니, 손바닥을 닿았을 때 이 손 전체가 닿는 마우스는 없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건 없어요. 근데 해볼 거 있으시잖아요. 들고 튀는 거예요? 아, 켜봐야죠. 세팅! 아, 그렇죠. 로켓, 스완프. 그렇죠. 저희가 쓰는 거 이제 중요한 거는 매크로는 솔직히 일반 게이밍 유저는 잘 안 쓰죠? 많이 쓰는 거라고 해봤자 저거 이거 많이 쓰겠지? LED 이제 세팅.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게 이거다 이제 누르면은 명진하는 거 PC방 키보드 가면은 PC방 키보드는 이렇게 세팅돼 있는 거 있거든요. 맞아,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정말 직원이 마렵습니다. 이 진짜 이렇게 눈 아프거든요. 이거 때려버리고 싶어. 근데 이걸로 해야겠다 오늘. 저기요 딱 깔끔하네. 세팅도 깔끔해요. 롤 개댐 허접 출입 금지. 어? 왜? 제가 원래 오타율이 되게 높은데 눌리는 게 좀 깊숙하게 눌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오타가 잘 안 나. 누를 때 느낌이가 달아. 그래서 뭐 할 거죠? 리신 가겠습니다. 1레벨에 E 찍는 사람들은 하수예요. 낭만이 없다랄까? Q 찍습니다. 어? 1레벨 Q를 찍어? 나 정복자인데? 어? 캐리. 아, 이 정도인가요 여기? 이게 좀 신기한 구간이긴 하네. 그쵸. 이렇게 된 거 한 20킬 해보는 걸로. 오케이. 달았나? 그래요. 아니 이거 뭘? 아니 왜 그래? 아, 오인설에 깔끔하게 넥서스 터트린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. 그럼요.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? 송구하오지만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셨는데요. 설마 그냥 우클릭만 찍어놓고 담뱃발로 간 거임? 아, 엄청난 것이네. 새드 무비. 혹시 모르잖아. 막... 데캡을 선템으로 갈지도. 하이리스크 로우리터.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그치, 베인은 그렇게 해야지. 존나 괴롭혀야 된다고. 에이. 경험치도 못 먹게 해야 된다고. 베인은 그 마인드로 게임해야 되거든. 그럼요. 자, 용의 막핀이 찍히네요. 오! 와우! 캐리! 아니 이거 소리도 안 들리는데 반은 솔직히 쩔었다. 솔직히 이건 쩔었다. 캐리.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저희는 키보드 마우스 바꾼지도 모르고 게임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. 그러네. 자꾸 이 L사랑 비교하게 되네. 다 회사 안 됩니다. 로켓. 난 이거 광축인지도 몰라. 그냥 쓰면서 이거 약간 좀 적축? 적축처럼 너무 눌리진 않고 그러니까. 가볍게 눌리진 않는데 적축과 흑축이 있다면 그 어딘가에 키감을 잡은 것 같아. 적축에 좀 가깝게. 보통 이제 그리고 광축 쓰면은 더블클릭 문제 안 생기고 내구도 오래 간다. 이 말 듣고 쓰는데 기계적 장점과 심미적인 그런 장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느낌. 가격이 얼마죠? 아, 20원더입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한 달간 할인을 때립니다. 근데 최대 48%. 블랙프라이데이가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거 생각해서 지금 그냥 11월 동안 할인을 때린다. 이게 내가 보기에는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데 바꾸고 싶다. 근데 내가 이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막 키보드 하나에 막 100만원씩 투자 그럴 거 아니면은 내구도 좋고 뭐 키감도 괜찮고 이게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밑에 고무 재질이라가지고 장패드 쓰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밀릴 것 같은데. 밀리지는 않더라고요. 절대 안 밀려. 저는 더 말할 게 없어요. 저는 잘 쓰고 있어서. 내가 뭔가 이게 또 이 로. 아하, 네, 로! 로. 다른 로를 좀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그거는 좀 비싸요. 블루투스 되고 뭐 되고 막 이렇게 기술이 좀 많아. 광축 중에서 쓸만한 게 그거였는데 가격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못 살 사람들은 광축을 느끼고 싶다. 근데 광축이 뭔가 이 자잘자잘한 것 때문에 좀 싫었어. 근데 지금 이거 들으면은 이 얇은 플라스틱 비벼진 소리 절대 안 나거든요? 광축이라고 안 느껴져 잘. 키캡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덜덜덜덜 약간 그 안 돼. 이렇게 안 맞고 유격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광축이 내가 알기로는 기계식보다 반응이 좀 더 빠르지 않나? 네, 빠릅니다. 기계적으로는. 아무튼 오작동이 훨씬 적고 내구성 좋고 실제 반응 속도 자체도 더 빠르고 이거 광축들이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게 다 그게 깔려 있거든요. 그거보다 근데 이제 좋다. 일단은 기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기계식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근데 감성적인 부분이 광축들이 별로였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키보드는 뭐다? 내 거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포장해서 저도 화이트 보니까 좀 끌려 쓰는 거 싶긴 한데 안 돼요. 하나 드리고 저는 이제 에잇, 나 갈래. 따로 받겠습니다. 아니 가자. 나 갈래. 아 가지 말고. 뭐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시죠? 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. 그래픽 카드는 지금 저희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. 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. 아 마우스를 혹시 어떤 걸 쓰고 계시죠? 파이널 마우스 울트라 화이트. 아니.
어? 한번 메인으로 써본 적이 있는지. 아니요? 깔맞춤. 어? 주는 거예요? 드리겠습니다. 와!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? 몇 그램이죠? 편집자님이 여기 스펙을 이렇게 띄워드리실 거고요. 네. 로켓 논쟁에게 광고 많이 주세요. 아무튼 여러분 할인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이번 11월 내에 구매하시면 되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. 오, 신기하다. 커버처럼 있네 여기. 응응. 그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구나. 블루투스 됩니다. 또 다른 로 쓰고 있었는데 이거 블루투스 안 돼가지고. 그렇죠. 어허, 좋네요.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아무튼 히히. 득템. 킥킥. 난 가야지.